지금부터 2022년 9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15장 부르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은힘이 되시네.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구속사 말씀의 전 세계 전파를 위해서, 평강제일교회와 우리 늘푸른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들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구역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모임에 힘쓸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생명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주셔서 죄짓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비시디아 안디옥은 BC 300년경 시리아 왕국의 셀루쿠스 1세가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 중 하나로 사도행전 11장에 수리아 안디옥과 구별됩니다. 이곳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설교했던 곳이며, 그로 인해 세계 최초의 전초 기지가 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으며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이 일주일간 얼마나 소문을 냈는지 실제로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에 반박하고 또한 경건한 귀부인들과 지도층을 선동하여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서 쫓아냈다고 사도행전 13장 44절과 5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채 핍박당해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사단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의 마음속에 심으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는 복음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대지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많은 죄를 지으며 돌아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우리를 부르사 지명한 장소에 두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진 우리의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끝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들어 참소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세상이 홍수에 엄몰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막연하게 조상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았다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야곱은 얍복 근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환두뼈가 유골되었는데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끝까지 매달리는 야곱의 그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듯 힘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간절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씨름하듯 힘을 다해 기도하심으로 모든 생활에 승리의 역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이스라엘로 계명된 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계명된 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이스라엘로 계명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같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령한 이스라엘이 된 성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자는 전쟁에 나가는 용사같이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허리띠의 재료는 굵은 배인데 이는 슬픔, 애통, 회개, 겸손, 착한 마음가짐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겸손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머리로 깨달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발의 수고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온 천하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